내가 아이돌 할 건 아니잖아. 오케이,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위, 아래. 아, 야, 이거. 아, 진짜. 오케이. 네. 하, 진짜 나 30살인데 이제. Let's chit chat. 안녕하세요. 전 이번 드라마 아이돌 덕후에서 코튼 캔디 제나 역을 맡은 EXID 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사정 역할을 맡은 곽시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안 역을 맡은 김민규입니다. Let's chit chat. 저는 아무래도 코튼 캔디 친구들이 좀 많이 친해지다 보니까 얼굴만 봐도 웃기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좀 심각한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웃음꼬가 터져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얘들아 좀 같이 좀 먹고 살자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게 좀 유행어가 돼서 감독님 성격이 엄청 좋으시거든요. 그래서 저희들끼리 막 그런 얘기하고 좀 그랬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스 친구들이랑 이제 무대를 하는 씬들이 있는데 그 씬들을 할 때 같이 막 모니터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를 앞으로 못 쓸 줄 알았는데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또 새로운 무대를 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무대하는 장면들이 저는 아직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차이점은 일단 차재혁이란 캐릭터는 0.01이라는 이 작은 단위의 숫자도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10원이 없어? 뭐 어쩔 수 없지?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. 공통점은 이 말씀드리면서 나만 생각해도 이게 생각이 안 나요. 제가 더 알 것 같아요. 뭐야? 공통점은 의외의 귀여움? 의외의 귀여움? 아 근데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. 귀여워요? 아 뭐 그런 게 오빠의 손가락 포즈라던가 아니면은 춤출 그, 때 뭐 좀 그런 느낌 있잖아. 춤출 때 되게 그리고 차재혁도 은근히 좀 되게 막 삐지는 좀 귀여운 느낌이 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대사의 단어들이 굉장히 생소한 진짜.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말하면서의 이제 NG 같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. 처음에는 긴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형 누나들이 뭐 틀리면 어때? 한 번 더 가도 돼? 해서 뭐 시원한 긴장 안 하고 틀리고 하다가 한 번 더 가고 한 번 더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NG가 나지 않았나? 케이팝 아이돌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저는 거기에 종사하는 어떤 사람으로서 점점 아이돌을 장래희망으로 생각하는 아이돌도 많아지고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좀 책임의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가 나온 게 굉장히 반가워요.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 드라마를 통해서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는 저희 드라마의 모든 캐릭터들을 보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저희가 많은 실패를 하거든요. 그런 과정들을 포인트로 보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야, 이 자식아. 삐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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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
잘못한 게 하나. 좋았어. 그래 이건 인정할게. 이거 어쩔 수 없어. 들어. 야 이거 인정. 보고 있지 얘들아. 야 난 대표인데 그럼 이거 뒤에 들었어. A 아이돌 B CEO 하나 둘 셋. 실패. 내가 아이돌 할 건 아니잖아. 오케이 오케이.
인정했다. 아, 그게 인정, 인정. 강아지 하나, 둘, 셋. 누구야? 뭐야? 범인, 뭐야? 범인, 범인 여기 있는 게 뭐야? 아, 고양이를 키운단 말이야. 강아지 키워가지고요. 둘 다 맞는 말. 당연하죠. 하나, 둘, 셋. 아. 오, 이거 이게 2점짜리. 이거 아니 3점짜리라고 알고 있는데. 레디 고. 여러분 아이돌 많이 시청 부탁드릴게요. 와 진짜 나 30살인데 이제. 아시는 게 있으면 바로 종을 눌러주세요. 아. 하나 둘 셋. 위 아래. 아 야 이거 아 진짜 오케이. 네. 가위바위보 할까?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할까? 가위바위보. 위 아래 위 위 아래.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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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인. 무슨 노래? 그렇죠? 아 노래 잘하시네. 댄스 댄스 넘버원. 난 자주 말하죠. 하나 둘 셋. 아 예. 오!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아 예. 예스. 우리 하나 씨? 우리 하나 씨. 아니 내가 세 개를 꾸며야 된다고? 자. 5분에 세 개. 대단하네요. 아니 나 오빠가 아까 그렇게 소리 지르던 거 생각난 거 맞추려고. 아 예? 아 예? 아 예? 아 예? 아 예? 야, 내가 진짜 이 드라마 때문에 너 노래를 진짜 내가 얼마나 들었는데 내가 지금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